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진의 수다입니다. 이른바 기레기, 엉터리 언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한 남자를 통해 아주 밀도 있게 그려낸 영화 나이트 크롤러 한번 수다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시간 정도 녹음을 했는데 녹음에 오류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도 녹음이 안 돼 있어서 지금 재차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감기 기운이 있어서 지금 상태도 메롱메롱인데 기운이 쫙 빠지네요. 그래서 좀 목소리에 힘이 없어도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두 번째 녹음하는 거라서 더 빠르게 녹음할 수는 있겠네요. 자, 나이트크롤러 이거 한국에서는 올해 2015년 2월 26일에 개봉했었는데요. 미국에서는 작년 2014년 10월 31일 날 개봉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스크린이 233개까지 달렸었는데요. 제가 트위터로 수현님과 얘기도 나눴지만 지금 스크린이 매우 적습니다. 시간대도 안 좋고요. CGV 쪽에는 좀 몇 개 남아있었는데 흥행은 4만 9천 명 정도 관객 동원했었고요. 제이크 질레할이 나왔는데 스크린 숫자도 그렇고 관객 동원도 그렇고 생각보다는 그렇게 좋은 수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118분짜리 청소년 관람 불가인데요. 뭐 야한 장면이 나온다기보다는 좀 잔인한 장면들이 나오고요. 욕설이 좀 많고 2시간짜리임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밀도 있는 영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루하다거나 그런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뭐 그런데 이 영화가 어떤 대중적인 어떤 말초적인 그런 재미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 스토리가 진행되면서 그런 말초적이고 대중적인 요소를 더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철저하게 거부하고요. 영화는 철저하게 남자 주인공을 중심으로 그 주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장점이자 단점인데요. 그렇다고 뭐 아주 건조하게 만든 것도 아니지만 대중적인 말초적인 재미가 적기 때문에 이런 언론의 상황, 상태 관심이 없는 분들은 이 영화 자체가 재미없겠죠. 하지만 그런 분들도 이 남자 주인공의 연기 정말 엄청난 연기거든요. 그리고 이 남자 주인공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사건 그것들이 좀 흥미진진하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 그래도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황진미 평론가는 이 영화가 수작이다, 기레기라는 그런 엉터리 언론의 모습과 자본주의 속에 성공지상주의 그리고 어떤 노동착취 이런 단면들을 아주 세밀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영화다, 그런 수작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약간 다른 거죠. 뭐 전반적인 평가는 동의합니다만 약간 다른 거죠. 대중적인 말초적인 재미는 느끼시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뭐 계속 지금 했던 말 계속 하는데요. 이 남자 주인공이 어디까지 미치고 어디까지 성공하는가 요것만 중점에서 보시더라도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영화는 미국 영화이기 때문에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 댄 길로이라고요. 이것이 데뷔작입니다. 데뷔작인지 몰랐는데 상당히 안정적으로 나온 것 같아서 리얼 스틸이라는 그 로봇 나오는 영화 있었잖아요. 거기 각본을 쓰신 분이고요. 이분 형제 두 분은 있는데 다 영화 쪽에서 일을 하십니다. 형인 토니 길로이 같은 경우는 이제 본 시리즈 1, 2, 3편 각본 각색을 하셨고 4편인 본 레거시를 연출했는데 출당 망했고 욕도 아주 바가지로 먹었죠. 그다음에 존 길로이라는 쌍둥이 동생이라는데 이분은 이제 편집 감독입니다. 이 영화 나이트 크롤러에서도 편집 감독을 맡으셨고요. 이런 영화 쪽에서 일하는 그 길로이 삼형제의 아버지가
퓰리처상을 받은 프랭크 D. 길로이라고 합니다. 그런 예술적인 재능을 이제 물려받은 거겠죠. 이 길로이 삼형제가. 그리고 이 감독, 댄 길로이의 아내가 르네 루소인데요. 이 영화 속에서는 로스앤젤레스 지역 방송국의 심야 시간대 보도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2년짜리 계약이고요. 2년마다 이제 계약을 갱신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갑이기도 하지만 을이기도 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 르네 루소가 그 남자 주인공 제이크 질레널하고 이제 호흡을 맞춘 장면이 많이 있는데 연기가 참 이상적이었고 참 낯이 익더라고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검색을 해봤더니 옛날에 그 리셀 레퍼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그 멜 깁슨 나왔던 그 형사물. 그 리셀 레퍼는 3탄하고 4탄에 나왔다고 하네요. 그리고 클린트 이스트우드 할아버지 나왔었던 사선에서 라는 그 영화에서도 나왔다고 합니다. 참 시원시원하게 생겼었죠 젊은 적에. 근데 이 영화에서도 아주 시원시원하게 욕을 하십니다. 욕이 아주 찰지더라고요. 54년생이신데 이 영화 속에서도 나이가 많은 걸로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남자 주인공은 제이크 질렌할이죠. 아주 뛰어난 연기를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데요. 소개를 좀 잠깐 해드리자면 아버지가 감독이었고요. 또 어머니는 각본가고요. 누나는 매기 질렌할이라고 다크나이트, 그다음에 얼마 전에 나왔던 영화 프랭크, 그다음에 세크리터리라는 영화에서도 나온 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가족 전체가 영화 쪽 사람인 거죠. 제이크 질레랄이 이 영화에서 아주 인상적인 제가 기억하는 한 이 영화 속에서 연기가 최고였지 않나 싶을 정도인데요. 지금까지 나온 주요 작품들 소개해드리면 2004년도에 투모로우 재난 영화였죠. 이 영화에서 나온 것도 이제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2005년도에 브로크백 마운틴에서 연기를 하셨고 이 영화를 통해서 영국 아카데미 나무 조연상을 받았습니다. 미국 아카데미가 아니라 영국 아카데미죠. 2007년도에 조디악, 2010년도에 페르시아 왕자, 2010년도에 또 러브 앤 드럭스, 2011년에 소스코드, 2013년에 프리즈너스, 그리고 얼마 전에 에너미라는 영화도 했었죠.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영화 중에서는 절반 정도밖에 저는 못 봤는데 하여튼 뭐 그 중에서는 가장 뛰어난 연기를 이 나이트 크롤러에서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말이죠. 뭐 언론에 대한 그런 것도 좋지만 순전히 이 남자 주인공의 연기를 보기 위해서라도 추천하는 영화입니다. 스토리 소개해 드릴 텐데요. 솔직히 이 영화는 제가 아까는 한 시간 동안 녹음을 했었는데 그렇게까지 말할 게 없는 영화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를 설명하려면 이 남자 주인공의 행동 그리고 남자 주인공이 맞닥뜨리게 되는 사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설명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다 설명하면 이제 스포일러가 되겠죠. 그리고 뭐 현재 우리나라의 언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니 그것은 영화 밖의 논리이기 때문에 좀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런 걸 영화 속의 논리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분량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스토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남자 주인공은 마땅한 직업 없이 그냥 철조망 잘라서 곰상에 팔거나 아니면 매너 뚜껑 훔쳐가지고 곰상에 팔거나 그러면서 연명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차도 아주 낡은 차를 끌고 다니죠. 하지만 이 사람이 아주 뭐랄까요 지식에 대한 탐구심 그런 것들이 있고 매사 아주 웃으면서 밝게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신의 언변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말빨로 자신의 모든 상황을 모면하고 또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 이런 사람을 개인적으로 싫어하거든요. 어떠한 실질적인 반성하는 그런 모습 없이 그냥 모든 불리한 상황을 말빨로 다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화 속에서 자전거를 훔쳐가지고 팔 때도 뻥을 치는 거죠. 이것이 자기 물건이 아니었는데 마치 자기가 무슨 어디 나가서 우승을 했던 그런 자전거라고 그러고 뭐
기여도 뭐 30몇단 기여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뻥을 치면서 어마어마한 금액을 얻으려고 그렇게 속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이 양반이 도로를 가다가 자동차 사고가 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건 현장으로 또 어떤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카메라를 들고 옵니다. 그리고선 그 사건 현장을 막 찍어요. 그 아파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을 구조하는 경찰관들을 막 찍습니다. 이게 또 무슨 일인가? 뭐 하는 사람들인가? 궁금해서 이제 그 사람들을 쫓아가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사건 현장을 찍어서 방송국, 지역 방송국에다가 내다 파는 일종의 프리랜서 기자? 뭐 그런 거죠. 근데 기자라기보다는 그냥 사건 현장만 비디오로 찍어서 전문적으로 파는, 그걸 업으로 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뭐 200불, 300불 한 건당 그렇게 바꿔 이제 팔고 있는 거죠. 제그 진례라니, 아, 요거구나. 내가 이거 오면 먹고 살수 있겠다. 가능성을 본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자전거를 팔면서 그 대가로 카메라하고 그 경찰들의 무전을 감청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구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곧바로 이 남자가 활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남자가 그 물건들을 가지고 어떻게 공부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집중하는가, 몰입하는가, 이런 것들을 먼저 이 영화는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매우 이 남자의 주인공이 치밀하고, 뭐랄까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그런 남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가 만약에 기레기를 다룬 영화가 아니었다면 마치 이 힘든 세상에서 자수성가한 긍정적인 인물로 볼 수도 있는 그런 남자 주인공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약간 미쳐있고 소시오패스적인 그런 성격이 있고 굉장히 나쁜 쪽으로 이 능력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합니다. 이 경찰들 무전에 무슨 코드 같은 것이 막 나오니까 그것을 공부하는 거죠. 뭐 코드 2, 코드 3 이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의미하는 것들을 뭐 사이렌을 끄고 와라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그런 것을 검색해서 다 외우죠. 그런 모습들이 매우 몰입감 있게 화면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고 이제 한건한건 일을 해 나가면서 또 자신을 보조해줄 그런 부하도 한 명, 인턴으로 아주 싼 값에 일당을 싸게 주고서는 구하게 됩니다. 이때도 상대방의 어떤 불리한 입장 이런 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거죠. 또 자본주의 시대에 만연하고 있는 어떤 갑의 횡포 그런 것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요. 여차여차해서 이 사람이 계속 이제 승승장구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르네 루소가 연기한 그 지역방송국 심야 시간대 보도국장 그 사람하고 호흡도 맞추면서 비디오를 자신의 찍은 영상을 팔게 되는 거죠. 중반 넘어가면서 큰 사건이 두개 터지는데요. 하나는 어떤 부유한 그런 동네에 어떤 저택에서 총격신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부부가 죽고 가정부도 죽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총으로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것도 백인 집에 사람이 죽었으니까 큰 사건으로 이제 뉴스에서 다루게 되고 그것을 이 남자 주인공이 위협을 무릅쓰고 경찰보다 빨리 가서 아주 리얼한 화면을 담아내게 되죠. 그리고 또한 가지 사건은 어떤 식당에서 어떤 마피아 같은 사람들이 총격신을 벌이게 되는데 그것들 아주 리얼하게 담게 되고 심지어 경찰에 쫓기는 용의자의 차를 뒤쫓아가서 아주 끝까지 그 화면을 얻게 됩니다. 막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는 거죠. 하지만 영화에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승승장구하는 것이 아주 자극적이고 말초적인 그런 장면만을 위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노력한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영화상에 이러한 장면도 있습니다. 초반 이 사람이 이 일을 시작할 때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르네 루소 그 보도국장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중에 어떠한 비디오가 잘 팔릴까요? 어떤 비디오를, 어떤 영상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눈의 주소가 이제 설명을 해주죠. 그랬더니, 남자 주인공이 대뜸, 아, 블러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P라는 거죠, P. P가 있는 영상. 그것을 원하시는군요. 이렇게 하니까,
이 보도국장이 당황하면서 직설적으로 이제 그것을 긍정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는 방송국에 있는 사람인데 얼버무리니까 아 블러드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남자 주인공이. 그래서 블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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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번 나오게 되는데 피가 있는 영상, 피가 철철 흐르는 그것이 더잘 팔리고 더잘 먹힌다는 거죠. 그리고 이 남자 주인공은 그것을 위해서 더 자극적이고 더 말초적인 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능력을 소시오패스적인 그런 능력을 총 동원하게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이 영화를 소개하면서 남자 주인공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제이크 질렌할의 연기만으로도 영화는 참 볼만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저희 2월달 영화 페이지에 임노팅님께서 추천해 주실 때 이런 말씀 써주셨는데요. 영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그래서 그 악당이 이제 하베르 바르템이죠. 그 악당이 참 이상적이었잖아요. 그 악당만큼의 임팩트를 준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이동진 평론가도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왜 미국 아카데미 주연상 후보에 이 제이크 질렌할이 올라가지 못했을까? 매우 아쉽다. 매우 의아하다. 뭐 이런 식의 글을 써 놓았더라고요. 저도 동의합니다. 매우 뛰어난 연기였고요. 뭔가 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소시오패스보다. 왜냐면, 뭔가, 광기에 사로잡혀서, 사회의 룰을 눈에 보이게 어기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다든가. 그런 모습을 보는 게 뭐, 사이코패스라든가, 소시오패스의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이 바닥에,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그리고 자신의 앞길을 막아 서는 것들을 다 치워버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소시오패스를 그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그 연기를 남자 주인공이 해내고 있고요. 제이크 질레한이 영화를 위해서 13kg나 감량을 했고요. 그래서 예전에 나왔던 영화들, 그런 모습보다는, 눈빛이 더 살아있고, 눈빛이 좀 강조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13kg를 빼서 그런지 몰라도 눈이 휑하더라고요. 이렇게 그 움푹 들어가 있는데 이분이 눈썹도 굉장히 짙잖아요. 마른 얼굴에 짙은 눈썹과 아주 반짝이는 눈도 아주 크더라고요. 그것이 더 도드라져 보이면서 그 눈빛이 더 관객들에게 전달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어떤 매너를 갖추고 있고 만면에 웃음을 띠고 있고, 지식과 어떤 화려한 언술, 언변, 화술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사람인데 그것이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남을 속이는데 쓰고 있는 거죠. 그때 그 느낌도 참잘 살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색이라고 해야 될까? 톤이라고 해야 될까? 억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좀 독특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원래 이 배우가 그런 톤으로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매우 귀에 거슬리면서도 속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톤으로 대사를 계속 말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 좀 싫어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득이 되더라고요. 그런 연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공을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허무맹랑하지 않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사회의 룰을 눈에 띄게 어기면서, 정말 비상식적인 그런 것을 비상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현실 가능한 그리고 관객이 이 상황에서 일하면 납득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수준의 그런 나쁜 짓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 한국 영화 공공의 적에서 1탄이죠. 1탄에서 그 부모를 죽이잖아요. 자녀가 부모를 죽인다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인 그런 사건이지만 그것을 상식적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럴만하다. 저놈이라면 그럴만하다. 이런 것들을 납득시켜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도 비상식적인 사건이지만 그것을 상식적으로 화면에 담아냅니다.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 영화에서 사건 현장을 조작합니다. 그러니까 사건을 조작하는 게 아니라 사건 현장을 조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남자 주인공이 맡은 배역은 사건 현장에 먼저 도착해서 그것을 카메라에 찍어야 하거든요. 경찰들은 그것을 못 찍게 막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들이 오기 전에 혹은 경찰들이 그 현장을 장악하기 전에 현장을 카메라에 찍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일찍 가가지고 말이죠. 좀더 좋은 구도, 좀더 좋은 화면을 위해서 그 이제 막 사고가 나가지고 죽어있는 사람을 질질질 끌어가지고 좀더 좋은 위치에다가 툭 던져두고 만면에 웃음을 띠면서 열심히, 아주 열심히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습니다. 뭐 이런 것들. 아니면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그 사건 현장의 소품들을 막 자기 마음대로 이리저리 옮기던가 뭐 그런 것도 보입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이런 것들 많이 듣잖아요. 다큐멘터리 감독들이 다큐를 정말 인상적으로 찍기 위해서, 인상적인 화면을 얻기 위해서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는데도 물고기가 잡힌 것처럼 그렇게 찍어 놓는다던가, 아파하는 동물을 찍기 위해서 그 동물을 막 때린 다음에 자기가 동물을 막 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아파하는 그 모습 찍는다던가, 이렇게 조작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다고 뉴스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는 거죠. 또한 가지 모습은 자신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사람들, 자신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을 처리해 버립니다. 근데 이것은 뭐 누구나 다 그렇게 할수 있잖아요. 우리도 뭐 수틀리면 살인까지는 아니더라도 말이죠. 더 중요한 건 말이죠. 이 사람은 자신을 방해했던 그 사람이 부상당하고 죽어 있는 것을 카메라에 담습니다. 그러면서 복수에 대한 희열감을 느끼는 거죠. 아, 이거 참 인상적이었는데, 경찰 무전 감청하는 그 기계를 통해서 강간 소식하고 자동차 사고 소식하고 같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강간 사건은 더 가까이에 있고 자동차 사건은 더 멀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같이 일하는 부하가 강간 사건은 가면은 편하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 남자 주인공은 자동차 사건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가봤더니 자신의 경쟁자가 사고가 나 있었던 겁니다. 아주 큰 사고가. 그래서 그 부하는, 아이고, 우리 경쟁자지만 그래도 동종업계 사람이니까 찍지 맙시다. 영어로 표현할 때 one of us라고 표현했던 것 같은데. 그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그 진례를 하는 무조건 찍어야 된다. 우리는 프로이기 때문에. 이게 말은 참 맞는 얘기인데 그 의도가 불순한 거죠. 그래서 일부러 그 경쟁자가 아파하고 피를 흘려서 앰뷸런스에 실리는 그 모습을 얼굴이 보이도록 카메라에 담습니다. 이것이 제가 스포일러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아주 의도적으로 복수의 희열을 느끼기 위해서 강간 사건보다도 일부러 그 자동차 사건 난 대로 간 것이었죠. 그런 놈이에요, 이놈은.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일부러 사건이 일어나도록 조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건에 직접 개입하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인명피해가 일어나도록 일부러. 총격씬이 일어나도록 일부러. 그래서 그 화면을 찍어서 더 비싼 값에 팔기 위해서 그 환경을 조성하는 거죠. 아주 그러한 뭐랄까요, 치밀하면서도 머리가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소시오패스들이 머리가 좋대요. 치밀하고. 그래서 뭐 사자 들어가는 직업이라든가 또 화이트 칼라 그런 직업군에 소시오패스가 있을 가능성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뉴스에서 보니까 뭐 이게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 더 성공할 수 있대요. 경쟁자들을 찍어 누르고 어떤 윗사람들에게 그들이 좋아할 만한 옷을 보여주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화려한 언변이라든가 말빨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노력한 그런 모습들을.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는 소시오패스가 성공하기 더 유리한 게 아니냐, 뭐 그러한 기사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제이크 질레날의 연기를 소개하면서 제가 인상적인 장면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다그 르네 루소가 연기한 그 보도국장과 호흡을 맞춘 그 장면에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참 이상적이다. 보도국장하고 육체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같이 자자 이런 거죠. 근데 그것을 대놓고 얘기하지 않고 막 돌려서 정말 화려한
언변으로, 그다음에 뭐 지식을 막 섞어서 지적인 언어를 막 섞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보도국장은 기가 찰 노릇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너랑 안 자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대뜸 하는 말이 이제 곧 개편 시즌 아닙니까? 그리고 당신 내가 검색해 보니까 다른 방송국에서도 2년만 하고 잘리더라고요. 혹시 당신 2년짜리 계약 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곧그 계약, 2년짜리 계약도 만료되고 개편 시즌이고 그런데 내가 당신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까지 이 남자의 주인공이 찍어온 비디오 영상이 다른 방송국의 그 화면보다도 더 뛰어났기 때문이죠. 그런 식으로 막 돌려가면서 멕시코 식당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어떻게 보면 참 능청스럽게 표현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느끼하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 장면에서 이 남자 주인공인 전혀 그런 느낌 없이 뭐랄까요? 와 정말 저런 말을 어떻게 저렇게 웃으면서 할수 있을까? 이런 느낌? 아무렇지 않게 저런 말을 할수 있을까?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 연기를 보여줍니다. 제이크 질레날이. 또한 가지 인상적인 장면은 그 앞서 말씀드렸던 그 부유촌 저택에서 그 살인 강도가 일어난 거죠. 그 영상을 찍어서 보도국장한테 팔때그 비디오 값에 그 영상 값에 대해서 서로 밀고 당기기 하다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어떤 포부, 자신의 야망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그때 한 걸음 다가가면서 대사치고 또한 걸음 다가가면서 대사치고 이런 건데 마치 그 여고괴담 1탄에서 최강희씨 그 점프샷처럼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장면에서 보도국장이 아무 말도 못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저도 보면서 정말 그 카리스마와 뭔가 그런 거에 압도가 되더라고요. 하여튼 그이두 장면 이참 이상적이었습니다. 그 순간적인 집중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참 묘한 느낌을 주는 그런 연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남자 주인공의 성격을 알수 있는 그 장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표현 그런 것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첫 번째로 시계가 있습니다. 이 소품인데요. 이 영화 속에서 한세번 정도 중요하게 그 화면에 나타나는데 초반에 두 번, 거의 결말쯤에 한번 이렇게 나오죠. 영화 시작하면서 철조망을 뜯어가지고 이제 먹고 살라고 남자 주인공이 이제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영화 시작하면서 그럴 때 이제 사설 경비 업체 사람이 와서 야너뭐 하는 거야? 제지하게 되죠. 이때 또 제이크 질레날이 만면에 웃음을 띠고 신분증을 줄때 경비업체 사람이 차고 있는 그 시계를 보게 됩니다. 제이크 질레날이 시계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 시계를 사야 되겠죠.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이 제이크 질레날은 그 경비업체 사람을 때리고 제압해 버려서 그 시계를 결국 뺏어옵니다. 이것이 이 시계가 남자 주인공의 어떤 탐욕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 남자 주인공의 근본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욕할 때이 근본 없는 놈아라고 욕을 하잖아요 그때 쓰는 그 표현 그대로 얘가 아무리 성공하고 얘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더라도 얘는 원래 이런 놈이다 이렇게 자신의 탐욕 자신이 원하는 게 있으면 무엇은 어떤 짓을 했었든지 간에 그것을 빼앗아 버리고 마는 그런 탐욕스러운 놈이다 라는 것을 시계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면 영화 결말에도 보면요 갑자기 이 시계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씬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건들이 다 마무리되고 경찰서에서 나오면서 다시 시계를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결국 성공했다는 거죠 모든 시련을 이기고 자수성가의 길로 이제 완전히 들어선 거죠.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이 자기가 찍은 이제 비디오 영상이 TV에 나올 거 아니에요. 방송국에 팔았으니까. 근데 그것을 노트북에 녹화를 합니다. TV하고 노트북하고 연결해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목록화 시키죠. 어떻게 보면 뭐 이걸 아무렇지 않게 보실 수 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자기 과시를 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는 사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신문 스크랩 같은 것도 본인이 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남이 해준 것을 이렇게 보관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근데 이 남자주인공은 자기가 찍은 비디오 영상 원본을 목록화시킨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방송국에 판그 영상이 방송국 뉴스에 나오는 것은 녹화합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어떤 성과물이 이 사람들, 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녹화하고 싶은 거죠. 그것을 또 목록화 시키고, 이것이 이 사람의 성격을 보여주는 거다. 어떤 과시욕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영화 초반에 보면요. 이 사람이, 이 남자 주인공이 이 바닥 일을 배우면서 뭐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체를 질질질 끄고 나가서 좋은 구도를 찍는다던가. 근데 그럴 때 아주 긍정적으로 밝은 느낌의 배경음악이 막 깔려요. 사실 이것은 부조화스럽잖아요. 얘가 하는 짓은 지금 나쁜 짓이잖아요. 비상식적인 일인데 그때 이제 밝은 느낌의 그런 음악이 깔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저는 그 남주가 느끼고 있는 기분이 아닐까. 어떤 황홀한 느낌. 그것을 영화가 묘사해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실제로 그 화면을 찍을 때도 그렇잖아도 움푹 파인 그 눈이 더 동그랗게 떠지면서 만면에 웃음을 띠면서 그런 비상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 화면을 찍거든요. 한마디로 이거죠. 얘는 약간 상태가 안 좋은 놈이다. 이렇게 비윤리적인 일을 하면서도 즐거운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놈이다 라는 것을 영화 초반에 보여주려고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영화 중반 후반 가면 이제 사건들이 심각해지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밝은 느낌의 음악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하튼지 간에 제가 뭐 길게 설명해 드렸지만 이 남자 주인공이 제이크 질렌할이 이러한 모습들을 모두 아주 납득 가능한 그런 모습으로 거부감이 들지 않는 그런 느낌으로 연기를 합니다. 관객 입장에서는 너무 좋더라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미친 척하는 그런 연기가 아니라, 그래서 더 오버하거나 그런 연기가 아니라, 아 쟤는 정말 미쳤구나. 근데 그것이 일상이구나. 아무렇지 않구나. 그런 모습처럼 보입니다. TV를 보면서 혼자 다리미를 이렇게 하는 그런 신도 나오는데 그때 그냥 혼자 막 웃어요. 근데 그 웃는 모습마저 쟤는 정말 보통 놈이 아니구나. 예산 놈이 아니구나.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인상적인 장면이었습니다. 혼자 웃는데도 섬뜩하더라고요. 그런 연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 뭐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가 있는 영화이지만 굳이 그런 정말 골치 아프게 그런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남자 주인공의 연기만으로도 이 영화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그런 영화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남자 주인공의 소시오패스적인 그런 면이 있다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황재미 평론가는 그것을 언급하면서 기존 영화들은 소시오패스를 꼭 연쇄살인마 그런 식으로 묘사를 하고 설정을 했는가? 우리 사회에는 그런 연쇄살인마 같은 소시오패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정말 성공하고 승승장구하는 그런 소시오패스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영화는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아주 좋은 평가를 해 놓으셨거든요. 저도 그 점에서는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바로 이 설정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레기, 엉터리 언론이 단지 그 기레기인 개인이 미쳐서, 쟤 원래 미친놈이라서 기레기가 된 것일까? 엉터리 기사를 쓰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미친 것이 아니라 멀쩡했던 사람이 어떤 욕망 때문에 그렇게 엉터리 기사를 쓰고 엉터리 언론을 만들고 그것이 더 묘사되고 강조되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한국 영화 부담거리에서 그 오정세 씨가 맡은 그런 역할처럼 말이죠. 향응 접대 받고 뇌물 받고 그러면서 이상한 기사 쓰고 그런 모습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이 감독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진정한 공포의 대상은
남자 주인공이 아니라 그를 창조해내는 사회다. 이 사회가 이런 남자, 이런 사람을 만들어낸다. 그것이 더 무섭지 않은가? 라는 말을 한것 같은데, 근데 그런 의도에 비춰보면 약간 좀, 좀 그랬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우리가 적대하는 어떤 상대방이, 쟤는 원래 미친놈이야. 쟤는 원래가 나쁜 놈이야. 원래가 이상한 놈이야. 라고 그틀 속에 가둬두면요. 우리도 그렇게 될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배제해버리는 꼴이거든요. 그런 태도를 별로 좀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기레기가 될수 있거든요. 지금 SNS 시대, 이제 모바일 시대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도 기레기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렇게 언론이 뭐 황색 언론이라 그러면 황색 언론이고, 기레기라 그러면 기레기고, 엉터리 언론이 된 것에 우리 시청자, 우리 소비자, 정보 소비자의 책임은 전혀 없는가? 그러한 물음을 한번 던지고 싶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두 가지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데, 한 가지는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 앞서 말씀드렸던 보도국장에게 육체적 관계를 요구하면서 남자 주인공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뭐 법률 혹은 시사, 정치 이런 것에 대한 뉴스는 평균적으로 한 20여 초, 20몇 초밖에 안 되고, 반면에 범죄, 그리고 자극적인 장면, 이런 것들은 한 5분 정도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방송국이 또 바라고 있는 것은 그 5분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닌가. 내가 당신에게 도움을 줄수 있으니 나랑 같이 잡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또한 가지 얘기는, 영화 결말쯤에 가면은, 이, 앞서 말씀드렸던 그, 부유한 동네에서, 어떤 부부가 강도살이 당한 것을 남자 주인공이 찍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사건의 진상이 조금씩 밝혀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은 강도살인이 아니라 마약 사건이다. 그래서 마약을 뺏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범죄자들끼리 서로 싸운 것이다. 그러한 소식을 얻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보도국장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뉴스로 내보냅시다, 얘기를 했더니 보도국장은 아니,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는데? 뭐, 사건의 진상 따위는 나는 필요 없고, 어떻게 하면 더 자극적이고, 어떻게 하면 더 시청자들한테 먹힐 수 있는가는 그것을 더 원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후속 보도 같은 건 아예 안 하는 거죠. 그냥 자극적인 장면 하나 보내고, 또 다른 자극적인 장면, 말초적인 장면 하나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왜 이런 사건이 생겼는가? 이런 사건의 진상은 무엇인가? 그런 건 전혀 필요 없는 거죠. 근데 단순히 이것이 뉴스 공급자의 문제일 뿐인가? 언론인도 그런 것을 내보내기도 하지만, 그 뉴스를 소비하고 있는 우리도 무분별하게 그런 것을 소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소개한 부유한 동네 강도살인 그 사건을 영상으로 내보낼 때, 원래는 시청률의 꼴찌였던 이 지역 방송국의 시청률이 10%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아주 대성공인 거죠. 시청자들이 그런 뉴스, 자극적인 뉴스를 더 원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에 뭐 SNS와 모바일을 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는 스스로 뉴스를 선택하고 소비하고 또 재생산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반성하기보다는 남 탓, 저 언론 문제, 저 방송국이 문제야, 저런 기자는 죽어야 돼, 뭐 이런 말을 하고 있죠. 뭐 그런 말 하긴 되게 쉽죠. 저도, 저 팟캐스트 인기 없는 게 다른 사람들 탓이다. 시대가 이 방송을 몰라주는구나, 이렇게 욕하는 건참 쉽죠.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핵심은, 저희 방송이 인기가 없는 핵심은 제가 방송을 재밌게, 알차게 만들지 못하기 때문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인기가 없고, 예? 그런 거겠죠. 하지만 스스로 이렇게 돌아보는 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게 참 어렵죠. 옛날에 우리 그 반공이 국시였던 시절에 빨갱이들은 머리에 뿔이 달려있다, 아주 이상한 놈들이다, 괴물 같은 놈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어떠한 인식의 틀 안에 집어넣었잖아요. 적대하는 세력을 더 악당처럼 이렇게 더 악한 사람으로 묘사를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의 눈길을 우리 내면으로 돌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이상한 모습을 하고 있는 그 상대방에게 돌리도록 만드는 겁니다. 저는 이 영화에서도 남자 주인공을 물론 아주 뛰어난 연기를 보였고 또 그것이 이 영화에서 잘 어울렸지만 어떤 소시오패스적인 그런 면들이 영화에 잘 어울렸지만 약간 좀 우려할 만한 점도 있지 않은가. 기레기는 우리와 같은 그냥 보통 사람인 거예요. 보통 사람인 겁니다. 그들이 뭐 미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저들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욕망에 빠지고 권력의 맛에 빠지면 돈 많이 받으면 저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모습이 영화에서 좀 보였으면 좋았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안 보인 것 같아서 약간 좀 답답하기도 했고 좀 아쉬웠기도 했습니다. 여튼지 간에 제가 말은 길게 했습니다만 저희 방송 청취자분들께서 우리나라 언론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계시다면 과연 그것에 우리의 책임은 없는가 라는 점도 한번 돌아봐야 하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뭐 사실 이런 생각이 좀 단점도 있긴 하죠. 나쁜 짓을 하고 있는 상대에 대해서 강력하게 그것을 추궁하지 못하게 되는 또 그런 단점이 있긴 합니다. 뭐 그러네요. 자, 총평하겠습니다. 이 영화 스크린이 지금 뭐 거의 없어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VOD나 IPTV로 나오면 그거라도 보시기를 추천하고요. 이 영화가 말초적이거나 대중적인 재미는 적지만 그래도 어떤 언론에 대해서 생각할 거리가 있고 그리고 그 언론에 뭐 관심이 없더라도 남자 주인공이 연기 그리고 남자 주인공이 맞닥뜨리게 되는 사건들이 흥미진진하기 때문에 그것에 집중해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무엇보다 남자 주인공의 연기가 제이크 질렌할이 정말 좋은 연기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꼭 나중이라도 꼭 감상해 보시길 바라고요. 제가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지난번에 업데이트한 영화 킹스맨에 대해서 저희 킹스맨 페이지 쪽에 청취자 두 분이 글 남겨주신 게 있습니다.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수지님이 써주셨습니다. 굉장히 재미나게 영화 보았고 또 영화 속에서 그 교향곡에 맞춰서 인물들이 빵빵 터질 때 웃음도 빵 터졌다. 그리고 감독의 전작들도 보고 싶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순길오빠님도 써주셨는데요. 킥에스 1편, 그 매튜 본 감독이 만들었던 킥에스 1편이 완전 B급 정서라면 킹스맨은 상업영화의 틀 속에 집어넣은 것 같고요. 킥에스 1편에 반한 관객이라면 다소 실망스럽겠지만 그게 아닌 분들에게는 킹스맨의 신선한 재미를 줄 수 있겠다. 이런 말씀 써주셨습니다. 지금 킹스맨이 300만을 넘었고 지금 흥행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 꽤 놀라웠습니다. 좀 의외였고요. B급 정서가 있는 영화인데 참 놀랍네요. 한국에서 킹스맨이 흥행한 그 성적이 세계적으로 3등인가? 뭐 그 정도로 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튜 병 감독을 좋아하기 때문에 킹스맨을 폄하할 의도는 없습니다만 경쟁작들이 너무 지금 맥을 못 추고 있죠. 이 킹스맨이 갖고 있는 B급 재미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상업적인 대중적인 재미를 갖고 있는 영화가 나오지 않아서 더더욱 어떤 어부지리도 본 것이 있지 않는가 뭐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네요. 자, 제가 지금 1시간 녹음한 것이 실패해가지고 다시 또 1시간 동안 녹음했습니다. 편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성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목소리로
녹음해서 죄송하고요. 자, 저희 지금 3월 영화 페이지가 올라가 있죠. 여러분들 3월 달에 보신 영화들 감상 댓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공식 트위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팔로잉 좀 해주시고요. 아, 트위터 사용하지 않는 분도 계시겠죠? 그렇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저희 강신의 수다는 각종 포털에서 검색하시면 블로그나 트위터 다 뜨는데요. 포털 다음에서 검색하시면 더 쉽게 블로그에 찾아오실 수 있고요. 제가 봄부터는 좀 블로그에 영화 소식들, 그리고 제 생각들을 좀 적극적으로 빨리빨리 좀 남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방송 줄이도록 하죠. 다음 방송도 영화로 하겠는데요. 아, 근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요즘 뭐 이렇게 구미가 당기는 개봉작들이 없는데, 저희 영화 페이지 쪽에 청취자분들이 남겨주시는 거 보고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도 지금 감기 기운이 있어서 상태가 좀 메롱이네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되도록이면 영화를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